지금 사과를 여러분들이 여기 사과 레퍼런스 이미지 이런 거좀 애플이라고 나오네요. 자, 요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죠? 뭐 정면이든 측면이든 일단 모양은 다 비슷하게 생겼을 테니까 이렇게 약간 모양을 만들어 주고 요 꼬다리 뭐 이파리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요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요 이미지를 하나 여러분들 갖고 와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이건, 자, 한번 만들어 보죠. 텍스처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텍스처가 중요한 거라서, 하나 갖고 와서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에다가 이미지를 좀 불러올게요. 프론트 옵션 들어가서, 여기 백탭에다가 이미지, 사과 이미지 불러와 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옵셋 이동해가지고 사과 위치 이렇게 여러분들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먼저 배치해 주세요. 먼저 스피어 하나 불러 주세요. 스피어 불러 주시고 사이즈만 좀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유튜브 영상에 여러분들이 목소리 나오는 거 뭐. 지금 요 사과 같은 경우는 좀더 둥글게 다듬어 주는, 뭐 둥글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그멘트 한50 주겠습니다. 50 주면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 타입 부분도 스탠다드가 아니라, 자, 아이코사 헤드론 요거 요걸로 줄게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얘 모양 여기 다듬어 줄 때는 FFD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FD. 여기, 자, Shift키 눌러서 FFD 적용을 시켜주세요. 약간 좀 울퉁불퉁하게 모양을 좀 다듬어줘도 되는데, 일단은 요 점으로 먼저 이 외관을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드 포인트가 지금 현재 333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자, 렉탱글 셀렉션으로 점을 잡고 일단 모양을 주고 나서 좀 부족하다 싶을 때 라인을 좀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최대한 그냥 비슷하게만 좀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점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뭐 정답이라는 게 딱히 없는 거라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저도 그냥 한번 써보는 거고, 이게 뭐꼭 진짜 요 타입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지 맞다, 저걸로 해야지 맞다, 그런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보고 싶은 걸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요것도 뭐
좀 약간 다듬어서 맞춰보세요. 프론트 뷰에서 어느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좌우로 조절만 좀 해서 넣어주죠. 여기에요. 뭐 사이드 뷰, 라이트 뷰에서 살짝 그냥 X축으로만 움직여서 그러니까 좌우로만 움직여서 너무 동글동글한 것 같기는 해요, 사과가. 자, 그러면은 요 스피어하고 FFD를 요거 하나로 합쳐주시고요.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눌러주시고. 자. 이러면은 이제 사과 이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여기 외관 모양이 좀 비슷해졌어요. 자, 여기 앞쪽에, 자, 뒤쪽, 그러니까 가운데라기보다는 약간 가운데서 앞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좀 폼이 파입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넣어줄 건데 지금 여기 아까 전에 FFD를 더 쓰긴 할 거거든요. FFD를 더 쓰긴 할 건데 지금 아까 전에는 이제 333으로 했기 때문에 모양이 요 정도, 전체 크기 요 모양으로 잡는 거에만 조금 됐던 부분들이라서 이제 FFD를 한번 또 넣고 여기 그리드 포인트 부분들을 좀 더 키워서 좀 더 이제 수치를 좀 더 올려서 내가 원하는 부분 모양만 좀 더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한 888로 갈까요? 8개씩. 자, 8개씩 넣어주고 요 이제 부분들을 요 이제 안으로 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나 약간 전체적으로 좀 울퉁불퉁하게는 나중에 디스플레이스 요 기능으로 조금 넣어줄 거니까 여기 윗부분 홈이 파인 부분만 이 FFD 요 점을 좀 사용을 해서 안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약간 라인으로 좀 볼까요? 라인으로 보고 여기 넣어주려면은 일단은 점을 요 렉탱글 셀렉션으로 집어 넣어주고 이렇게 아니면 Y축을 조금 줄여볼까요? Y축을 줄여서 Y축을 3으로 두고 이 점을 밑으로 넣어주면 푹 들어가는 느낌이 별로 안 나네. 자, 이렇게 한번 계속 맞춰볼까요? 딱 어제 고기 만들 때 그 느낌처럼 확 모양이 만들어지진 않네요. 어디 때문에 그렇지? 좀 많이 넣어줘야 되겠다. 여기 좀 홈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좀 많이 넣어줄게요.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많이 집어넣고 그 나머지 점들은 위로 좀 올려주고
어차피 좀 살짝 찌그러져도 괜찮은 부분이니까 밑에 부분도 살짝 이렇게 위에 올려서 조금 완전히 둥근 것보다는 밑에 부분은 이제 사과가 굴러가 다 멈춰 있을 그런 부분들 약간 좀 평평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찌그러져만 살짝 찌그러져만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모양 대충 만들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꼬다리 심어 줄 거니까요. 꼬다리 들어가겠습니다. 꼬다리 여기 또 프론트 뷰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얘는 일단 뭐 스플라인 툴로 해가지고 서클 집어넣어서 스윕으로 이렇게 모양을 빼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자 스윕 말고 자 다른 기능 여기 자 로프트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프트 좀 새로운 기능을 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과 좀 안 보이게 좀 해주시고 서클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서클 그리고 서클을 여기 플랜을 XY가 아니라 XZ로 서클을 그리고 누워있게 좀 약간 사이즈 줄여주세요. XZ로 해주고 사이즈를 여기 크기에 맞게 여기 밑에다 배치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클로너를 줄 거예요. Alt키 눌러서 클로너를 주면은 자 클로너를 리니어로 바꿨을 경우 클로너를 리니어로 바꿨을 경우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게 됩니다. 지금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클로너를 넣어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일단 높이는 뭐 카운트는 카운트를 한 다섯 개 정도 주시고 자 여기 Y축 요 Y축 있어요 요 Y축 요 높이를 조절을 해서 밑으로 좀 내려서 여기까지 여기 높이까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는 맨 아래 있는 서클은 여기고 얘한테 클로노를 준 거예요 얘한테 그리고 리니어 타입으로 다섯 개 정도의 높이는 한 42cm 정도 줘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지금 개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또 점점 커져야 됩니다 사이즈가 점점 커져야 되니까 한 여기 끝에 있는 거 얘를 사이즈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축을 먼저 좀 늘려서 여기 지금 길이 늘어나는 거 보이죠 이렇게 길이가 좀 늘어났어요 점점 늘어나죠 이렇게 그리고 얘 위치도 옆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지니까 X축으로도 약간 마이너스 값을 좀 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X축 지금 현재 제가 130 정도 넣었는데 Z축도 130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원으로 이렇게 똑같은 크기 원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로테이션 부분을 자 B축으로 좀 돌려볼까요? 클로노에서 로테이션 B축을 좀 이렇게 돌리면 마이너스로 좀 돌릴까요? 그럼 얘네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옆으로 휩니다.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되겠네요. X축 150 잡아줄게요. XZ 150% 그럼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너를 Alt키 눌러서 이 로프트라는 기능을 주시게 되면 얘 왜 저기가 있을까요? 여기가 있네. 이게 뭐지? 로프트. 제가 지금 여기 화면이 뭔가 오류가 좀 생겼어요. 로프트가 뭘까? 로프트가 도형과, 그러니까 스플라인으로 만들어진 도형과 도형을 로프트에다가 넣어주면 그 사이에 면이 생기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자 뭐 만약에 서클이나 서클이 있고 여기 또 다른 뭐 렉탱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서클과 렉탱글 사이를 로프트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렉탱글과 서클을 로프트 안에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기능이에요. 이 부분, 여기 이제 로프트 기능이라서 클로너로 만들어진 이 서클들 사이에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나면 이 부분 봤을 때 되게 뭐 찌글찌글하고 굉장히 또 얇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은 이 로프트에 얘는 이제 스윕처럼 그 부분을 잡아주는 기능이 없어요. 어디는 좁고 어디는 넓고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 없어서 뭐 스윕으로 해줘도 충분히 가능한 기능이긴 했겠지만 자 얘를 한번 이제 써보겠습니다. 이제 클로너를 에디터블로 바꿔주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서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서클 위치를 옮겨주면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서클 위치로 옮겨주면 그래서 얘를 옮겨주고 스케일 줄여주고 얘도 옮겨서 스케일 줄여주고 해서 이 전체적인 모형을 이 서클 크기로 자
다듬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요걸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얘네가 위치도 각각 요런 식으로 그 회전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럼 여기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에 맞춰서 조절도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또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뭐 다른 방향에서도 살짝 이렇게 틀어주면 요 줄기 모양도 요 꼬다리 모양도 자 모델링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꼭지 집어넣고 스피어 요거 만들어 놨던 것까지 이렇게 보면요. 자, 사과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사과가 좀 많이 찌그러져서 제 것도 이런 식으로 꼽아주죠. 그럼 사과 일단 이렇게 봐도 근데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사과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머릿속 기억하는 게 동그라미에 여기 모양 만들고 자 이렇게 집어넣고 이파리 하나 넣어주면 사과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사과 요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자 이파리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파리 뭐 굳이 영상에는 이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파리 하나 정도 이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 요 모양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 스윕으로 만들 거고 자 이파리 요거는 자 스플라인 툴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자 프론트 뷰에서 스플라인 툴로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세요. 얘 로프트 요거 잡아준 거는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자 삼각형은 다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여기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서클 집어넣고 서클과 스플라인을 자 스윕으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서클 사이즈는 한 5cm 좀 더 갈까요? 3cm 자 3cm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윕에서 스타트 캡하고 엔드 캡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업계 체크 해지해 주시고 자 오브젝트에서는 디테일에서 사이즈를 끝부분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스윕에서 캡스 스타트 캡하고 엔드 캡은 이렇게 체크 해지로 없어지게 해주시고 오브젝트에서는 여기 디테일 스케일 부분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 그러니까 곡선이 아니라 왼쪽 스타트는 1 엔드는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해져요. 뭐 위치만 뭐 옮겨서 점으로 그냥 옮길까요? 얘를 옮겨서 여기다 배치해 주시고 이거 놔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번에는 이파리를 스플라인 툴로 모양을 그리는데 요 스플라인이 선택이 안 되어 있어야 돼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어져서 나오니까 여기 빈 공간 클릭해서 놔주고 요 이파리를 자 여기 안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줄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자 꺾을 때 곡선에서 팍 꺾을 때 Shift키 눌러주는 겁니다.
뭐 여기 자잘자잘한 그런 모양들은 웬만하면 좀 피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그려지네. 너무 안 피하시는데. 아, 너무 안 피하는 것 같은데. 안 피하고 있었지. 혜정이 목소리가 왜 저래? 자다 일어나서 그래요. 어, 작가 이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는데. 뭐 어때? 아, 이게 더 하려니 503호다. 503호 플러스. 아니 그거 못해서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지금 울고 있어. 선생님 왜 울어요? 왜요? 누가 괴롭고 있어요? 아, 맞아. 어떤 수업이라서? 아, 울지 마. 울지 마라고요. 지금 나한테 대놓고 욕한 거지?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서 있잖아요. Yes. 반듯하게 서 있으니까 요 위에 얘는 이제 기울기 부분들을 좀 줄 거예요. 먼저 이제 스플라인에 익스트루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Alt키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두께가 생기는데 얘를 자 오프셋을 한 1cm 2cm 갈까요? 2cm 정도 주시고 이제 넣고 싶은 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싶은 대로 넣어주시고 자, 요 스플라인 점을 다 선택을 해서 자, 여기 아까 줄기 만들어준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줍니다. 요 배치해주고 얘를 약간 지금 기울기가 너무 반듯하니까 약간 이렇게 좀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좀 만들어줄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해주냐 자, FFX가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을 FFX로 적용을 시켜주고, Shift 키 눌러서, 그 다음에, 자, 얘는 다 포인트를 222로 만들어주고, 위에 있는 점을 뒤쪽으로, 아래에 있는 점을 앞쪽으로 해서, 요 모양, 전체적으로 이제 점 위치를 옮겨서, 기울기 안에 꽂혀있지만,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돼요. 요 점을 이동을 좀 시켜서 자, 요 정도 배치해주면 약간 반듯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닌 약간 기울어진 상태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울어진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익스트루드에서 자 저희 여기다가 약간 그 디스플레이서 요거를 넣어서 살짝 울퉁불퉁하게 좀 해줄 거라서 여기 익스트루드에다가 이 캡스를 보게 되면은 캡스 타입이 있어요. 여기 캡스 타입 자 여기서 자 레귤러 그리드 요거 눌러주시면 이게 면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형이니까 얘도 똑같이 삼각형이니까 뭐 크게 뭐 더 이상 건드릴 건 아니라서 상관은 없지만 여기 쿼드 도미넌트 눌러주면 사각형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라인이 뭐 저렇게 막 삼각형들 많이 보여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놔주시고 그냥 사이즈 처음에 있던 대로 10cm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잡아주세요. 여기 캡스, 익스트루드 캡스에 보면은 캡스 타입을 레귤러 그리드 잡아주시고 사이즈 10cm 정도 쿼드 도미넌트 체크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과 모양이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나, 요 이제 사과 모양이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자, 텍스처 좀 들어갈 거니까 요 사과 전체를 다 선택해 주시고 사과 전체를 다 선택해 주시고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눌러 주시면 돼요. 요거 그럼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 사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다 지우고 얘는 이름 바꿔주시면 되겠죠? 사과. 여기서 지우면 돼요. 자, 이번에는 사과 텍스처를 좀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사과는 여러분들 자 여기 뭐 구글에서 애플 텍스처라고 검색을 하면 요런 게 나와요. 요런 거. 요거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 스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쫙 펼쳐서 원래는 사과 같은 경우 약간 좀 포토샵에서 리터치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터치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 자 그렇게 안 들어가고 그냥 텍스처 느낌을 좀 넣어서 사과에 느낌을 좀 넣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여기에다가 사과 텍스처 좀 넣어주시고요. 저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텍스처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 텍스처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파리 같은 경우도 뭐 이파리는 이제 여러분들 자 애플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될까요? 재질만 그냥 요런 느낌만 좀 넣어주면 되니까 요런 느낌만 요것도 텍스처로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아, 요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텍스처 여기다 다 배치해 주시고요. 자, 요거 저장해서 쓰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 우드 텍스처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나무 텍스처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미지 리로드 하겠습니다. 리로드. 그 다음에 이제 UV 자 레이아웃으로 가서 UV 레이아웃으로 가서 사과에다가 요 머테리얼 적용시켜 주시고 일단 자 프론탈로 하나로 묶어줍니다. 뭐 일단 간단한 이파리들부터 먼저 좀 배치를 해줄게요. 프론탈 요게 이제 적용이 안 될 경우 요거 활성화가 안 될 경우 자 여기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요 눌러주시면 프론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파리 부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 비슷하게 좀 모양 뷰 잡아서 프론탈 잡고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또 약간 초록색 느낌으로 가주면 되니까 사이즈 그냥 줄여서 자 초록색 부분에다가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나무. 요 윗부분이 요게 좀 제대로 안 되네요. 요거. 그래서 얘는 약간 일단 놓고 나서 좀 조절해 볼까요? 사과 같은 경우 이제 UV를 이제 펼쳐줘야 되는데 이 사과 같은 경우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좀 몰리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텍스처를 이 밑에 부분을 조금 이제 잘라볼까요?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을 한 요런 형태로. 어차피 여기 잘 안 보일 부분이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도려내겠습니다. 완전히 도려낼 필요까지는 없고 한쪽 면만 이렇게 좀 뚫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만 좀 잘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UV 언냄 눌러볼까요? 아, 나머지가 다 풀려버렸다. 사이즈 줄여서 사과에다 한번 넣어보죠. 이런 식으로 자, 사과 텍스처가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늘어나는데요? 텍스처가요? 잠시만요.
자, 사과가 지금 이제 맨질맨질하고 이제 느낌이 이제 체리 같은 느낌인데 UV 제대로 펼쳐서 여기 요 윗부분들 텍스처까지 약간 좀 누렇고 색이 바랜 듯한 느낌들 들어가게 해주면 이제 그 부분만 좀 만들어주게 되면은 색은 괜찮아질 겁니다. 지금 포토샵으로도 제가 지금 여기 사과가 요런 이제 재질을 썼는데 자, 텍스처 좀 찾아서 윗, 좀 요런 홈 부분이라든지 홈 부분 같은 이미지를 좀 찾아주면 사과의 이제 홈이 난 이런 부분들을 찾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사과 같은 느낌을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뭐 그냥 측면에서 집어넣는다면 이런 느낌이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이제 홈이 들어가져 있는 이런 텍스처를 찾아주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주니까 직접 텍스처를 직접 그려서 많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은 저희가 이미지 있는 거 갖다가 그대로 쓰고는 있지만 직접 그려준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느낌의 사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일단 사과는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자, 요 다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탠다드로 가서 스탠다드로 가서 사과 여기 접시 여기 뒤에다 좀 배치를 해줘야겠죠? 사이즈 좀 조절해서 요거 중심축도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자 뭐 메시나 여기 엑시스 들어가서 센터 엑시스 잡아주시고 자 배치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좀 놔주시고요. 사과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거의 그 정도예요. 와. 여기 보시면 여기 영상 참고해서 보면 얘는 또 파란색 사과예요, 그죠? 와. 이거는 뭐 텍스처 조절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요 뒤에 요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주거리 같아요, 그죠? 시작하겠습니다. 원기둥 하나 만들어주시고 원기둥 자 오리엔테이션 X축입니다. 그리고 레디우스는 10cm에 자 헤이트는 300 줄게요. 어차피 뭐 크기야 나중에 다시 다 정리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놔주시고 얘는 그냥 다 원기둥만 갖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그냥 부착만 좀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요 실린더 하나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V 복사해주시고 얘는 오리엔테이션을 Y축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Y축 그리고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15도 여기 자 P축으로 마이너스 15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세워 약간 기울어진 이 원기둥은 레디우스를 5cm 헤이트는 500cm 줄게요. 그리고 이동을 시킬 때 얘는 회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중심축도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 비활성화 시켜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요 피봇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기울어져요. 이 상태에서 Y축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기네요. 400cm. 해서 양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외곽 쪽에 이렇게 좀 배치해 주시고, 외곽에
이번에는 요거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얘는 P축이 15도입니다. 반대로 15도. 그리고 이제 그대로 요렇게 이 위치로만 요렇게만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 화살표가 이걸 다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서 월드 방향으로 다시 요거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피봇이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옮겨서 여기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얘네는 반대쪽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것보다 저희 심메트리라는 기능 쓸까요? 요거 실린더 요거 두 개를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로 하나로 합쳐 주신 다음에 자, Alt키 안 누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제너레이트 기능 보시면은 여기 심메트리라고 있어요. 심메트리 눌러주시고 얘를 넣어주시면 반대편에 이렇게 생기죠. 정확하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대편에 생깁니다. 그 다음 처음에 만든 원기둥을 양쪽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C, V 해서 얘도 여기다 배치. 자, 요거 실린더 요거 하나 또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배치. 요것도 뭐 심메트리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간단하니까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다리도 하나씩 넣어주세요. 컨트롤 C, V 해서 얘는 자 Z축으로 바꿔주고 Z축으로 바꿔준 다음에 사이즈 좀 줄여서 얘도 5cm 줄여주고 자 헤이트 좀 줄여주면 이제 얘도 자 어느 정도인지 값이 나오겠죠. 한 200cm 그리고 또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도 놔줍니다. 어차피 이거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로 한 번에 다 묶어줄 거예요.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로 한 번에 다 묶어주고 자 베벨 한번 넣어준 다음에 처음에 필렛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았는데 그거를 깜빡했어요. 자 베벨 넣어주시고 여기 다 들어가졌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로 합쳐주면 자 이렇게까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살짝 옆으로 조금 늘릴까요? 점을 잡고 이렇게 자 얘는 UV를 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갖다 놔도 될까요? 자, 요거 UV 펼치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그냥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집어넣어 줄 거고, 자, 수건 부분이 있으니까, 수건까지 모델링 해서 배치해 주겠습니다. 요거, 근데 약간 느낌이 좀 다른데? 수건을 그냥 걸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위에 여기 이렇게 말려 있고 밑에 여기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죠? 네, 요 부분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줄 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전체가 커넥 그거 한다는 얘를 여기 UV 펼쳐줘야 될 것만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UV 펼쳐줘야 될 거 여기 세 개. 원기둥 양쪽으로 위아래로 하나씩 들어갈 거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플랜으로 좀 펼쳐져 있는데 살짝 이제 디스플레이서나 이런 거 좀 집어 넣어 줄 거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원기둥 다시 한번 또 하나 넣어 주시고요. 실린더
그리고 방향은 X축입니다. 사이즈는 조금 얇게 해서 한 12cm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높이는 지금 제 거는 한240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살짝 간격을 좀 넓혀놨기 때문에. 그리고 캡스는 둘 꺼주세요. 캡스는 안 쓸 거예요. 아, 넣어줄까요? 캡스 넣어주겠습니다. 캡스 넣어줄게요. 자, 죄송합니다. 진짜 재밌는 사람. 자, 캡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실린더 또 하나 복사해서 얘 여기 밑에다가 걸쳐줄게요. 눈대중으로 걸쳐있는 듯한 느낌으로만 딱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아, 정가운데 말고요? 뭐 정가운데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주려면은 여기 사이드 라이트 뷰 가서 스냅을 키고 스냅을 활성화 시켜주고 얘를 자 왼쪽 뭐 위아래 이렇게 조절해서 배치해주면 정확하게 가운데 배치가 가능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운데 위아래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랜입니다. 요거까지만 좀 잡을게요. 자, 플랜 배치하고 사이즈는 요거 길이만큼 잡아주시면 돼요. 얘가 240이었죠? 240이었나? 네, 240인데 얘 240으로 해서 위드스를 240으로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각도가 15도였어요. 그죠? 요거 각도가. 그래서 이 플랜을 P축으로 15도 돌려주고, 아, 이렇게 15도로 돌려주면 안 되는구나. 90에 75도? 그죠? 처음에 시작하는 방향이 좀 달라져서. 그래서 요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에 배치해줍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요거. 자, 월드 방향이냐 로컬 방향이냐, 로컬 방향으로 잡고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월드 방향. 요거 단축키는 W예요. W.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자, 여기도 만들어졌죠. 디스플레이서 기능을 줄 거기 때문에 자, 헤이트 부분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모양을 좀 다듬어 주시고 지금 10개, 17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10개, 17개요? 지금 제 거는 자,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얘한테 디스플레이서가 들어갑니다. 요거 시프트키 눌러서 적용시켜 주시고 디스플레이서는 일단 아무것도 안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전혀 느낌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쉐이더에다가 텍스처를 넣어줘야 되는데 뭐 클라우드를 넣어도 되고 노이즈를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눌러서 서페이스에 요 클라우드 있습니다. 클라우드 넣어주시면 살짝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그럼 얘가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싶으면 여기 오브젝트에서는 헤이트를 줄여주거나 스트렝스를 줄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제 수건이나 이런 이제 휴지 같은 게 약간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울고 있는 이렇게. 서페이스
워크스페이스에 뭐 하셨다고요? 클라우드 넣어줬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다시 또 요 수건 부분을 요 실린더 두 개랑 요 플랜 부분 요거 다 선택해서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해주시고 자 UV 펼쳐서 텍스처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처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미지 지금 저는 준비를 좀 했고요. 패턴 이미지하고 금색 이미지 이렇게. RGB 아까 그 뭐라고 하셨죠? RGB 요 골드 RGB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 여기 187에 161에 79 자 요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RGB 그러니까 금색이 요 한 가지 색상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색상들이 있어요. 약간 좀 붉으스름한 색상도 있고 밝은 톤의 골드 색상도 있고 어두운 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자 요거 저장해 주시고 JPG를 저장한 다음에 또 C4D 가서 자, 리로드 하겠습니다. 리로드 해서 이미지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신 다음에 자, 다시 UV 에디트 레이아웃으로 가서 자,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먼저 이제 수건 부분 얘네들 요 두 개를 하나로 또 합쳐주시면 되죠. 얘네는 자 수건 거리 행주 거리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머테리얼 적용시켜 주시고 요 각각 요 부분에다가 텍스처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요거는 수건이에요. 행주고 얘는 이제 거리가 되겠죠. 거리 그래서 행주 부분 먼저 자 폴리곤 전체 프론탈 잡아주시고 텍스처 불러와서 자 요 부분을 넣어줄게요. 얘는 일단은 요 플랜으로 들어가져 있는 부분을 자 UV 언랩으로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펼쳐집니다. 요 면 전체를 선택을 해서 UV 언랩 눌러주시면 그래서 얘를 자 컨트롤 T로 조절해서 여기 배치해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거리 같은 게 그러니까 행주 요 위에 동그란 부분 요 두 부분은 지금 옆면과 이제 윗면들이 있어서 여기 라인을 선택을 하고 여기 라인을 선택을 하고 양쪽으로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네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요대로 좀 두겠습니다. 한 번에 같이 좀 펼쳐 줄 거라서 그래서 양쪽에 요 둥근 부분만 더블 클릭으로 라인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 요거 두 개 펼치면서 아마 여기 전체가 또 다 틀어질 것 같아요. 자, UV 언랩으로 펼쳐주시고 얘네는 요 안쪽 어차피 여기 안쪽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일 거기 때문에 라인 선택을 해주고요. 요 부분이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UV 언랩 그럼 이렇게 펼쳐지죠. 자 요거 그대로 텍스처에다가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행주거리 요 부분 이제 텍스처 들어간 거 보면은 여기 나머지 봉들은 지금 금색으로 좀 들어가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색상을 좀 그냥 은색으로 좀 가겠습니다. 얘는 지금 요 부분은 행주거리 부분은 자 뭐 프론탈로 아까 전에 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온 상태였어요. 이렇게 나온 상태를 그냥 사이즈 줄여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요 행주 부분은 요렇게 UV 얘가 이제 위에 아랫부분 얘 윗부분 얘는 여기 펼쳐져 있는 부분 요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텍스처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준 거죠. 자 양옆에 여기 동그라미 부분은 그냥 초록색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다 배치해 줬습니다. 여기 초록색 부분 요렇게 그러면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 요 부분 텍스처 UV 적용이 가능해졌죠. 이렇게 그래서 요 행주거리까지 또 만들어졌습니다. 사이즈 조절해서 사이즈야 뭐 나중에 다시 또 전체적으로 배치해 줄 거니까 뭐 크기로 따지면 요거보다 좀 많이 좀 작아지겠네요. 요 정도 사과랑 요 행주거리 좀 진행을 했는데 요렇게 되면은 뭐 다음 주쯤이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